램 오버클럭을 하다가 잘못되면 PC가 먹통이 되는데 그럴 때는 바이오스 초기화를 시켜주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초기화를 시키면 바이오스 설정이 말 그대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설정값을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저장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바이오스를 파일로 저장하면 가장 좋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신 화면 캡처를 이용할 거예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USB 메모리를 한 개 준비하세요. 참고로 캡처된 이미지 해상도는 1024768이 대부분인데 BMP 방식이라 파일의 크기가 2.4MB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0MB 정도의 여유 공간만 있으면 100장 정도까지는 저장이 가능하겠죠. 이제 USB 메모리를 PC에 꽂고 나서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바이오스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윈도우가 실행 중인 상태라면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PC 전원이 꺼진 상태라면 전원 버튼을 누른 후에 델리트 키를 계속 두드리세요. 이 두 번째 방법은 모델에 따라서 델리트 키가 아니라 F2나 F12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유튜브 설명 쪽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자,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급 쪽으로 들어가서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캡처하고 싶다면 키보드에서 F12키를 누르세요. 이제 엔터를 누르고 다시 엔터를 누르거나 파일 이름을 클릭하시면 저장이 돼요. 자, 빠져나가서 이번에는 이 화면을 또 캡처해 볼게요. F12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고 나서 다시 엔터를 눌러주고 또 한번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화면만 캡처하시거나 모든 화면을 캡처해 두시면 됩니다. 자, 캡처를 다 하셨으면 키보드에서 Ctrl, Alt, Delete를 누르세요. 그럼 바이오스 화면이 종료되고 윈도우가 실행될 겁니다. 이제 하실 일은 캡처한 이미지를 클라우드나 스마트폰으로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PC가 먹통이 됐을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면서 바이오스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